예? 벌써 하셨다고요? 어, 머리 안 감으려. 예? 감으셔야 돼. 아니 감아야 돼. 왜? 제가 보니까 감아야 감고 오세요. 감죠 못 감. 아니 감고 오세요. 아 괜찮구만. 예? 왜?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미용실 다녀오셨나 봐요, 예뻐요. 아. 여러분, 저 피곤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왜 자도 피곤한가요? 왜 매번 붓나요? 헤헤. 피곤해요, 좀.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예. 아, 요즘 매번 풀영상 보시는 분들도 초반에 맨날 피곤해요 이러니까 보기가 싫겠네. 말씀드릴게요. 보기 싫으면 보지 마. 누가 보라고 칼 들고 협박했어? 강요했어? 보기 싫으면 보지 마. 이게 내가 할 말이야. 못난 놈. 아, 죽겠네. 어우. 왜 자도 피곤하냐,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자도 피곤해요. 인간적으로 머리는 감읍시다. 감겨줘. 네가 와서 감겨주라. 머리 감기도 귀찮다 그냥. 간 때문이라고? 근데 내 간은 엄청 알코올 해독을 잘하던데. 다른 애들 막 얼굴 빨개져갖고 막 토하고 뭐 술 취해가지고 막 헛소리 찍찍 내뱉는데, 나는 그 와중에도 술 엄청 먹었는데도 나는 엊그저께 대우로얄 뉴로얄 고려고 교복은 고급 교복 이런 거 잘했는데.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는 순간 집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예. 내가 간이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냥 사실상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앉아 있다가 내가 오는 그걸로 시작을 해라. 시험 이상 야간 근무, 간이 좋아서 가능. 그래, 간이 좋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나 시원한 얼음물 좀 줘봐. 비타민 하나, 비타민 좀 먹지, 비타민. 야, 물에다 타먹는 뭐 그런 거 없냐? 이게 시원한 그 아르기닌 있어요. 타먹는 거? 그래, 아르기닌 하나 줘봐봐, 아르기닌. 오랜만에. 얼음 컵에다가 얼음물하고 물 좀 많이 따르고 긴 컵 그런 거에다가 아르기닌 두 팩. 그래, 발포 비타민 이런 거 좀 먹고 싶다. 아니다, 아랄프야. 예? 하지마. 그 얼음에다가 그거 에사비 소다 주스 먹을래. 아이키 뭐지? 시청료 황금. 고개리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나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 단톡방 운영하지 말까? 이 씨발놈들이 나 좋아서 온 새끼들이 지들끼리 뭐 싸우기도 하고, 걔 상녀로 새끼들이 자기들끼리 막 분파가 나뉘고 막 이러는데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 사람이 싫다. 나 단톡방 운영하지 말까? 아, X같네 진짜로. 왜 싸우지? 그러니까 왜 싸우고 왜 지들끼리. 아, 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요즘 진짜 고민이 많아. 오픈톡을 운영을 그만할까?
아니 이게 남성 호르몬 흐르는 새끼들끼리 다들 모여갖고 있어서 그런지 20, 30대 새끼들 모여갖고 막 지들끼리 어 막 좀 뭔가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어 누군 누가 좋고 누군 누가 싫고 그냥 내 그러니까 나는 나를 좋아해서 왔으면 좀 그런 걸 좀 견뎠으면 좋겠는데 예전부터 그런 게 또 없고 조금 막 친해지고 그러면은 선 넘는 새끼들도 있고 어 별별 인간 군상 씨발놈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내가 이거 운영하기가 족같네 진짜로. 난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은 사람 여러분들. 난 진짜로 남한테 싫은 사람 싫은 소리 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커. 그래갖고 엊그저께도 애들 만나고 술 마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 이제 내가 이제 80명 넘는 애들이 바이크 탄 애들이 모인 방이 있고 그 방 말고 이제 그 방에서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이런 새끼들이 싫고 뭐 바이크도 안 타는데 와갖고 눈팅만 존나 하고 음침한 새끼들 막 있고 막 막 이런 뭔가 눈치 없는 새끼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원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뜻이 하나로 좁혀지기 힘들잖아. 그거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싫어갖고 나간 애들이 막 있어. 근데 난 얘네들이랑 많이 친해져 있다 보니까 다시 주섬주섬 주서갖고 야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너 일로와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또 조그마한 방이 있어. 노아의 방주라 그래갖고 거기도 이제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이제 한번 몇 번씩 얼굴 보고 조금 우리끼리 좀 통하는 애들이 있다. 걔네들이랑 좀 친밀감 있는 애들 존목방이 하나 운영이 되는데 거기도 내가 얼마 전에 그냥 빠개버렸어. 원래 이제 유목민들만 이렇게 모아갖고 내가 이렇게 좀 마음 잘 맞는 애들끼리 모아놓은 방인데 여기도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내가 엊그저께 그 방을 뽀개버렸어. 이제 그러고 나서 술자리를 가진 거지. 형 방을 왜 뽀갰어? 아니 그냥 내가 요즘 바쁘고 방송하면서 바이크도 잘 안 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런 것도 좀 있고 아무래도 인천의 입지 그리고 경기 남부의 입지가 있다면 경기 남부의 입지는 안산 뭐 안산 화성 뭐 그 미군 부대 어디 있냐 송탄 네. 뭐 이런데 이제 송탄 뭐 저 이쪽 그 의왕 경기 의왕 뭐 이런 이제 밑에 의정부는 경기 북부지. 밑에 말하는 거 밑에 아닌가 송탄이 위에 있나? 아, 네. 그러니까 경기 남부 어디지? 평택이 막 송탄. 평택 맞아 평택 송탄 맞잖아. 맞아요. 평택 송탄 뭐 화성 뭐 이렇게 안산 이쪽에 이제 있는 애들 아무래도 화성산 애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이쪽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있어.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또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요즘 그 취지랑 좀 많이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 또 이제 남부는 내가 진짜 내려가기 좀 싫어해. 왜냐면 수원, 용인, 화성 이쪽 라인이 진짜 바이크 타고 가기가 졸라 피곤하거든. 근데 걔네들도 마찬가지겠지. 오기가 힘들지. 그래서 좀 뭔가 자꾸 나뉘고 야 내가 한번 가면 네가 한번 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했었는데 그것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내가 아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저 빠겠어. 뭐 다음에 뭐 바이크 탈 일 있으면 타고 보자 얘들아. 그리고 내가 이제 엊그저께 그 노아의 방주라는 방은 내가 빠겠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원래 운영하는 단톡방 그러니까 원래 운영하는 오픈톡방을 운영하는데 내가 굉장히 좀 그냥 여기다 집중해야겠다. 이제 바이크도 다시 타고 뭔가 바이크랑 좀 많이 멀어져 있었는데 뭐 어쨌건 다시 타고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날씨도 풀리니까 그래서 요즘 채팅 빈도수도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또 그 안에서 이제 또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나 때문에 또 싸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엊그저께 차 긁어먹은 거 관련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뭐 말 뭘 굉장히 좀 그 돈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지정해준 업체에다가 이렇게 맡겼는데 헤드라이트 가는 게 헤드라이트에 금이 조금 가면 그 안에 뭐 모듈이 뭐
스키 차고 그러면 망가진다. 그러면 돈 더 들 수도 있다. 그리고 범퍼를 가는데, 범퍼를 가는 게 아니라 도색 작업을 하는데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70만 원에다가 백 몇십만 원, 그러니까 거의 200만 원 돈이 나온다는 거야. 그 긁어먹은 게. 그럼 나 이제 보험 할증도 붙고 해가지고 매년 연마다 20만 원씩 더 내서 60만 원이니까 더 내게 되니까 어차피 자기 부담금, 그러니까 보험 그 처리를 하는 게 맞다. 몇십만 원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다. 아니 잠깐 조금 긁은 건데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오냐 해갖고 이제 올린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각자 자기들의 어떤 의견들도 있고 공업사에서 오랫동안 그 빠꼼이 애들도 있고, 그래서 남자들이 차를 좋아하고 좀 지식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게 맞다 아니다로 또 이렇게 나뉘면서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좀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나 봐. 그래서 난 그 안에서 또 뭔가 모를 어떤 기싸움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랬나 봐.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는 또 이제 오랫동안 봤던 친구가도 나가고 막 그래. 그래서 아까 보면서 그냥 내가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 아이 씨발놈들이 싸우고 지랄이야. 그냥 내가 호구당하지 말라는 마음으로 코트 형이, 코엠이 호구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뭐 싸우자는 의도는 아니었다. 근데 뭐 이러저저하고 뭐 어떤 새끼는 또 자기 번호 올리고 막 전화해 씨발로 막 이렇게 하고 막 나가버리고. 아까 그러니까 아 진짜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내가 이제 너무 단톡방 오픈톡방 운영하기 너무 힘드네. 난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싫고 내가 착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존나 개인주의야. 내가 사람이 존나 개인주의적 성향이 되게 짙은 사람이라 나한테만 지랄하지 않으면은 나는 뭐라고 안 해. 아우 나 지금 목마르다. 잠깐만 여러분들. 그래서 나한테만 나한테만 지랄하지 않으면은 된다 이 말인데야. 그래갖고 엊그저께 그 애들이랑 술 먹는데도 이제 얘기를 했지. 왜 방 뽀갰냐고. 아니 나는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싫고 그냥 좀 이제 내가 경기 남부에 갈 일도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방을 빠겠다. 일단 이제 뭐 또 그런 얘기도 이제 하다가 나한테 그러더라. 그래도 형이 운영하는 방이면,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야 그래도 애들이 너 편애하고 잘 따르고 하는데 야 차라리 나는 네가 방장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리더가 아니라 네가 방장이고 그랬으면 차라리 좋겠다. 나는 누가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게 편하지. 야 이거 진짜 내가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뭐 얘네들도 막 뭐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누구 나가면은 같이 따라 나가고 좀 이런 게 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여지껏 내가 싫어서 나가거나 뭐 나랑 트러블 일으킨 사람은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랬어. 야 나는 나한테만 지랄하지 않으면은 나는 뭐 누구 뭐 그런 게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형. 형한테 누가 지랄해? 형한테 지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형한테 지랄하는 놈이 미친놈이고 형이니까 다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서 들어온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냐? 이랬는데 이제 내가 운영하면 내가 뭐라고 하자 하고 그러면 모이자 그러고 하면 모이겠냐고. 애들이 다 형 좋아서 들어온 건데. 근데 나는 이제 사실 그거지. 아 그래? 라고 이제 좀 약간 멋쩍게 있었는데 사실 그래. 그 내가 좋아서 들어온 거 그러면 씨발 좀 그 안에서 싫은 새끼가 있고 그러면 그냥 흐린 눈 하고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그냥 그러고 땡 이러고 그냥 저 새끼 마음에 안 들어 속에 생각만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좀 비용신 같은 새끼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냥 거르거나 지가 알아서 거르고 그냥 뭐 싫은 거 티 안 내고 그냥 뭐 내가 좋아서 온 거면 그냥 같이 그걸 그냥 견디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못 견뎌 남자들은. 싫은 새끼가 있으면은 그 방에도 싫은 새끼가 있으면은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야. 나랑 관계는 별도로.
난 이제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뭐 그런 거야. 나는 또 내가 싫은 소리를 못하겠어. 왜냐면은 이제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거기서 내가 야 너는 씨발 이게 잘못됐어. 그리고 야 너는 전에부터 그랬지만은 네 그런 그 화법과 너의 그 성격과 이런 거 애들이 싫어하는 거 왜 눈치를 못 채니? 너 참 병신이다. 너가 자꾸 그러니까 자꾸 트러블 일어나는 거. 너 저 이런 거 고치라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서른 몇 살씩 처먹은 새끼들한테 내가 하겠냐고. 나는 하기가 싫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안에서 또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난 거야. 오픈톡방에서. 와, 나 운영하기가 싫네. 아, 어디 그냥 뭐, 인천이나 서울이나 이런 그, 방 하나 들어가고 싶네. 아,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바이크 타게 나가실 분, 그러면 그냥 손이나 들고 싶다. 아, 씨바. 힘들다, 이거 운영하는 게. 뭔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지들끼리 알아서 막, 우다닥 우다닥 하고 그냥 나갈 놈들 나가버리고 뭐 이렇게 있는데 허무해. 이게 너무 허무해. 이게 근데 그런 놈들 바로 강퇴하고 내쫓는 게 코트 매력 아닌가. 내가 카페는 운영을 그래서 참 잘하거든. 얼굴 한번 안 본 놈들이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얼굴도 본 놈이고 또 이제 그러니까 바이크 방은 좀 다르더라고. 운영하는 게 그러니까 얼굴 한 번씩 실제로 보고 그랬으면은 이 새끼가 성격이 좀 유별나도 나한테 지랄 안 하고 깍듯하니까 나한테 잘하니까 상관없다 이거야. 근데 이제 얼굴을 보고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얘랑은 성향이 안 맞는데 나 때문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다.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좀 정이 들고 이런 거 다 떠나갖고 그냥 근데 방금 내가 얘기하면서 해법을 또 찾았거든. 내가 방금 얘기하면서도 아 존나 족같네 이랬는데 해법을 찾았어. 해법은 그냥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를 싫어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나갈 애들은 어차피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모종의 이유로 나 나갈 애들이고 앞으로 올 사람들 반기고 그냥 즐겁게 웃으면서 같이 취미 공유하고 이런 애들이 언젠가는 계속 남지 않을까? 계속 걸러지고 하다 보니까 그치 그냥 그게 맞지 않을까? 나 방금 얘기하면서 내가 방금 해법이 떠올랐어.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나갈 사람은 나가는 거고. 그래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지? 그렇죠. 랄프야. 너는 뭘 안다고 네가 이거 운영을 해봤냐 뭘 했냐. 근데 자꾸 뒤에서 이 시벌놈이 뭐 뒤에서 네가 뭐 그렇죠라고 하면서 네가 뭔 공감을 해. 너가 내가 대봤어? 어린 놈의 새끼가 이제 서른 된 놈의 새끼가 네가 뭐 해봤어? 오케이.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들끼리 뭐 싫어하는 게 있고 뭔가 어떤 이유로든 나가면은 그냥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해야지. 뭐 어떤 그런 트러블을 내가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오히려 방이 오래가고 그러려면은 막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래도 남고 남는 방향으로 해서 그냥 처음에 목적 취지에 맞게끔 그대로 쭉 유지가 될 수 있으면 그게 맞는 것 같다. 그지?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한 거를 단톡방에 그대로 올려줄게. 니들이 나가건 니들끼리 싸워서 뭐 분위기가 십창나건 난 너네들한테 싫은 말을 안 할게. 그러니까 남을 놈들은 남고 떠날 놈들 떠나. 나는 이제 이 운영에 뭔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했어. 엊그저께 술자리에서. 그래도 그게 리더가 할 일이라고. 그게 리더가 할 일이고 뭔가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뭔가 안 좋을 때 그걸 교통정리, 상황정리 해주는 게 그게 리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말에 내가 솔직히 엊그저께 내가 약간 뭐에 한 대 맞은 듯이 맞아. 내가 너무 방임, 방목, 방조했구나. 근데 딱 말할게. 나한테 지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네끼리 싸우건 말건 지랄을 하건 알아서들 해. 뭔가 나는 말리거나 그런 것도 안 할게.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 취미 때문에 이 취미를 즐기려고 온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의 어떤 트러블이나 이런 걸로 뭐 방을 나가고 싶거나 그러면 알아서 해. 나 이제는 nothing이야, nothing. 예전에 누구 나가고 그럼 전화해 갖고 야 뭐 너 나가고 그러냐? 아 형 족같잖아요. 저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 아 그래. 그래. 알았어. 하고 끊고 다들 모아 주섬주섬 주워와 갖고 모아 갖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이랬는데 그냥 까 잡서. 이 개놈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좋아서 온 거고 같이 취미 즐기려고 온 거면 같이 취미 즐기고 그냥 다 취미만 즐기고 깔끔하게 알잘 딱깔세네. 그게 맞다. 요거 요대로 잘라갖고 단톡방에다 올려, 랄프야. 응? 녹화 종료하고 다. 그러니까 나도 보면은 세아나 밑두 같은 애들이 좋긴 해. 그러니까 너네는 형들이 뭔 지랄을 하건 나가건 뭐 하건 말건 그냥 알바노잖아.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탈 때 나와서 잘 타고 들어가고 크게 어떤 그 뭔가 그런 사적인 개입 같은 게 잘 안 들어가잖아. 그런 게 좋긴 하지. 근데 결국은 나중에 가다 보면 너네 같은 성향의 애들만 남을 것 같아. 남성 호르몬이 너무 몸에 많이 흐르고 넘치면 이게 좀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자꾸 생겨. 그건 맞다. 친한 사람은 깊게 5명 이내로 만들어라. 국회의원 할 거냐. 근데 저마다 애들마다 이제 장단점이 다 있어. 다 있어, 장단점이. 그래. 조만간에 그냥 저 자주 같이 타는 애가 한 명 있는데 걔가 그 인천방에 있대. 그래서 아싸리 그냥 좀 입지도 가깝고 인천방에 그냥 들어갈까 해. 아 바이크 탈 때만큼은 내가 안 유명했으면 좋겠다. 다들 날 몰랐으면 좋겠다. 그냥 왜냐면 아 뭐 자의식 과잉하냐? 뭐 왜 이렇게 유난 떨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 얼굴 알려져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디 방에 들어가면 존나 견제를 당해. 뭔 말인지 알아, 여러분들? 존나 견제 당하고 개 피곤해. 아,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맞아. 방송하시는 분 아니냐 그러고 막 텃세도 존나 부리고 그 방에서 이제 조금 가오가 있고 좀 그 방에서 좀 입지가 있는 남자가 한 명 있고 그러면 그런 방에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존나 거슬리게 말 한마디씩 해. 그러니까 누가 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딱 듣게.
네, 어느 방에 들어갔어. 바이크 단톡방에 들어갔는데, 코트 형님 아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 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유튜브 자주 봤어요. 예전에 뭐 약발방 자주 봤어요.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앉혀가 그래. 근데 딱 그 방에서 뭔가 조금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조금 유명한 사람이 왔어. 괜히 견제를 하니까 텃세를 놓으니까 거기 딱 그런 얘기를 해. 야, 니네 아직도 이런 거 보냐? 니네 아직도 그딴 거 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기분이 나쁘지 또. 내 입장에서. 뭔지 알지? 그지? 그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아무도 아무 말을 못해. 왜냐면은 그동안 그렇게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방이. 내가 그래서 족 같은 거야. 다른 방에 들어가기가 힘든 게. 단톡방이. 뭔 말인지 알지? 예. 그래서 내가 있던 방들 다 나갔어. 조용히 있거든 나는. 안 나대고. 누가 알아보면 또 어쩔 수 없어. 이 쌍놈의 바이크 그냥 갖다 다 팔아버리고 그냥. 결혼이나 할까? 자고 일어났는데 또 피곤한 일이 자꾸 생기네. 어제 우리가 또 그 지역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근데 유튜브 영상을 이제 올렸는데 진짜 뭐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그냥 어떤 그 목적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러니까 참 애초에 갈라치기라는 그런 어떤 그 갈라치기의 성향을 띈 방송을 하다 보면은 뭐 인천 서열 뭐 이런 거 방송하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거 얘기하는데 어떤 새끼가 그 뭐 부평이랑 청라나 뭐 또이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검단이랑 청라랑 뭐 저 어디냐 뭐 배곶 신도시 거기 이렇게 다 묶어갖고 운정 배곶 청라 검단 이렇게 묶어갖고 아니 청라도 뭐 다 부평이랑 그게 거기서 거기다 되려 부평이 더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해버리니까 내가 이제 완전 마탱이가 가더라고. 아 이 새끼 뭐 또 모르는 새끼가 댓글 달아놓고 거기다 좋아요 또 졸라 박혀있더라고. 청라나 부평이나 거기서 거기다 급 나누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인데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부평이랑 청라랑 검단이랑 배곶이랑 똑같다는 거지 가다로 묶는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냥 이러고 댓글 달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또 뒤지게 그 새끼 까였는지 댓글이 삭제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족도 모르면서 댓글을 달아놓고 그러더라고. 보면서 아 모르겠다. 아무튼 어제 또 뭐 그랬었고 어제 또 여러분들 얘기 뭐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침대를 샀어 내가. 내가 한 7, 8년 쓰던 침대가 있는데 라지킹이야. 원래 사이즈가 싱글 퀸 킹 라지킹 슈퍼킹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싱글 더블 싱글 싱글 슈퍼싱글 싱글 슈퍼싱글 더블 퀸 킹 라지킹 슈퍼킹 이렇게 사이즈가 국제 글로벌 매트리스 크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제 침대를 직접 사본 사람들 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라지킹 사이즈 침대가 있고 메모리 폼 소재로 돼 있는 침대를 사갖고 진짜 잘 쓰고 있었거든. 이거 침대 사는데도 한 400인가 주고 샀었는데 지금 쓰는데도 이상은 없는데 이제 내가 요즘 자꾸 모션 베드에 끌리더라. 그러니까
모션 베드라고 함은 이제 그 리클라이너 같은 침대야. 한 14년 아니 16년 정도 2016년 정도부터 그때부터 이제 조금 각광받고 그랬던 건데 이제 뭐 버튼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딱 말 그대로 그냥 병실에 있는 환자 침대 보면은 띡 누르면은 징 이리 올라와. 그러니까 TV 보거나 뭔가 앉아 갖고 이제 게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패드 잡고 게임 하거나 그럴 때 근데 누워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비계를 막 뒤에다가 놓고 쌓아갖고 막 3단으로 쌓고 뭔가 소파 모양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도 결국 침대 헤드를 이렇게 하고 해도 결국은 푹 꺼지면서 이렇게 굉장히 허리 안 좋은 자세로 되고 거북목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이제 불편하다. 아 집에 그냥 소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 막 구조도 바꿔보고 배치도 따로 해보고 막 이 지랄을 했는데 결국은 방법이 없더라. 나는 이제 침대 앉아서 밥도 좀 먹고 싶고 침대 앉아서 게임도 좀 하고 싶고 침대 앉아서 좀 이렇게 TV 보다가 잘 것 같은 때는 버튼 띡 누르면은 앞에 있는 그 책상이 징 해가지고 이제 내 발 뒤로 이렇게 쫙 가고 되게 편안하게 딱 진짜 자동차 시트가 여러분들 가장 인체 공학적인 의자인 거 알아요? 이렇게 사람 모양 이렇게 돼가지고 그 상태로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 운전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징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이게 약간 무중력 상태. 그렇게 되는 거지. 약간 무중력 상태로 정말 편하고 허리에도 무리가 없는 굉장히 좋은 자세. 그리고 다리에 좀 부종이 심하다. 띡 누르면 징 약고 이제 발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느꼈어, 나는. 집에서 이제 좀 혼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매트리스를 쓰는 것과는 별개로 자세 교정도 좀 필요하고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요즘 모션 베드를 좀 알아보다가 또 이렇게 충동 구매를 또 해버렸지. 최근에 이제 차 산 것처럼 충동 구매를 또 갈겨버렸어. 총 260만 원인데 띡 누르면은 영상이 나오냐? 아유 좋더라. 침대 요즘 막 스피커도 매장이 돼 그 안에 매립이 돼갖고 머리맡에서 소리 나오고 사이드 쪽에 우퍼 스피커 딱 달려갖고 침대에서 막 스피커 소리 나오고 뭐 괜찮더만. 그걸 샀거든. 까사살로티 살라고 하다가 이게 모션 베드만으로는 난 만족이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이 책상이 달려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책상도 이렇게 달려 있는 걸로 해갖고 샀어. 책 읽을 때도 좋고 앉아갖고 이렇게 그 저 콘솔 게임 하기도 좋고. 어디 거냐 보여줄 게 있어 봐봐. 이게 저거. 기판 거 더러워 죽겠네. 못생긴 년 빨어 나 강퇴했네. 또 네 이게 구조가 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아 뭘 넣을지 뭐 이런 거 하나 넣을지 두 개 넣을지 어디 나오는 거니? 중간쯤에 나와. 응? 어디 나오니? 중간쯤에요. 뭔데요? 네. 어디 나오니? 방금 나왔잖아요. 맞아. 요거야. 여기 거야, 봐봐. 금성 메시 모양이긴 한데 젤리 매트리스. 매트리스는 그 라텍스 쓰신 거예요, 저? 네. 아, 예.
저는 저 위에다가 토프 같은 것도 올려서 쓰거든요. 아, 저는 이제 라텍스가 잘 나와서 쓰고 있어요. 잘 빼면 많을 텐데 토프 같은 거 써야 되겠고. 이제 숙사 취할 때 네. 아, 이런 구조를 원했는데 네. 사실 다음 주택 원룸 이런 구조가 아예 안 나오죠. 네. 근데 저는 아파트 이런 원룸 같이 생긴 데가 있는 거 요즘은 젊은 1인 가구 위해서 많이 나오는 주제인 거 같아요. 베란다가 있는 게 좋아. 네, 베란다. 이게 좋은 거야. 진짜 침대를 네. 처음에 봤는데 네. 요즘 침대가 이게 진짜 장난 아니죠. 침대가 왜요? 제가 처음에 네. 이런 건 이제 뭔가 시몬스를 처음 봤어요. 아, 네네. 엄청 비싸죠.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 시몬스는 광고 마케팅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해야지 뽑혀요. 이해해줘야 되고 직접 다 이거 대출 없이는 아니고 얼마 정도예요? 아, 여기는 여기가 예 LH. 아아 진짜 부럽다. 그 차에서 이렇게 돼 있는 침대야. 그리고 그냥 쇼핑 홈페이지 줘봐봐. 그러니까 내가 뭐뭐 아아 이것도 있구나. 어 아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건 안 봐도 될 것 같아. 아 이거 들어가시고 조금 내리면은 딱 성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옵션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 여러분들. 옵션이 여러 가지인데 이런 느낌이지? 버킷집 거 맞아. 설치해주는 비용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모션베드 하나만 있는데 모션베드에다가 요거 수납장 옵션도 있고 협탁도 있고 협탁이 있는 거는 옆에 이렇게 조명 나오는 이게 있는 거지. 조명 있고 여기 이제 콘센트가 나와. 여기 이제 C타입 연결해가지고 뭐라 이제 침대에 이제 앉아가지고 그거 할 수도 있어. 뭐냐 그 뭐 태블릿 PC. 그리고 이제 일어나고 싶은 시간 있으면 설정해두면은 그 시간에 징 해가지고 올라오고 되고. 헤드를 설치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헤드를 설치했을 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침대에서 앉아갖고 혹시 누워갖고 앉아갖고 뭔가 애매한 자세로 콘솔 게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허리 아프잖아. 침대 앉아서 게임 하려고 하면은 그니까 나는 집에 그걸 안 둬요. 뭐냐 소파를 안 둬. 거실에 나가고 보통의 가정집은 소파가 있고 기역자짜리 소파가 있고 거기에 이제 앉아갖고 TV를 본단 말이야. 그러면 TV 보다 보면 그 앞에서 또 밥도 먹고 싶어요. 그 앞에다 이제 뭘 깔아 뭐 이렇게 그 협탁 같이 이렇게 식탁도 아닌 것이 뭐 열려가지고 위로 올라오게끔 밥 먹을 때 잠깐 간단하게 이렇게 올라오게끔 하는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거기서 밥 먹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밥을 식탁에서만 먹는 사람들이 요즘 있을까? 다 TV 보면서 먹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필요한 거야. 요게 너무 필요한 거야.
요거 이게 너무 필요한 거야 나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헤드가 없는 버전, 요건 이제 헤드가 있는 버전. 그래서 리모컨이나 이런 것도 올려놔도 징약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수동 상태로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밑에 바퀴가 달린 걸 사야 돼. 근데 잘 안 밀려. 잘 안 밀리기도 하고 되게 흔들거려. 좀, 그리고 좀 싼티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예 일체형으로 해서 나오게끔. 그 옆에 있는 협탁은 이렇게 생겼어. 조명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스마트 전구가 들어가서 조명도 이렇게 LED, RGB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침대 자체의 조명이지 이거, 맞지 랄프야? 밑에 있는 파란색 무드 등이 침대 거고, 위에 저 무지개 색깔. 여거 위에 있는 무지개는 요거는 이제 이 사람 거고, 밑에 있는 무드 등 파란색 들어오는 거 있잖아. 이것도 요즘 이게 또 이것도 그 옵션으로 3만 얼마인가 주면은 설치가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협탁이 달려서 나오는 헤드에 달려서 나온 애들은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요렇게 나온다. 그 여기 이제 콘센트에 C타입 같은 뭐 저 콘센트 꽂아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이 위에 이제 여기 이제 스피커. 여기 이제 스피커. 여기 이제 스피커야. 근데 뭔가 요런 사양이 지금 보면은 거의 뭐 환자 같지? 근데 요게 이제 움직이는 보통의 모션패드는 있는데 여기다가 이 옵션까지는 거의 없더라 이거야. 요 옵션까지는 거의 없더라. 진짜 써보고 산 거냐고? 아니 안 써봤어. 가서 뭐 발품 팔고 누워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요즘 느끼는 거는 시간은 돈이 아니냐? 나 중고차 살 때도 중고차 매장 돌아다니고 단지 돌아다니고 이 차는 어떻고 저 차는 어떻고 딜러한테 설명 듣고 와 그것도 귀찮으니까 결국은 내가 그냥 인터넷으로 쓱 보고 사고 이력 있는지 없는지 대충 쓱 보고 그냥 그러고 집에 택배 보내듯이 차도 그런 식으로 받았잖아. 발품 안 팔고. 근데 또 침대는 그게 아니야 사실은. 가서 누워보고 가구 단지 가서 이 매트리스는 이런 매트리스고 요게 이제 가장 매트리스계의 일왕인 시몬스입니다. 템퍼입니다. 이건 매트리스가 뭐 메모리폼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라텍스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으로 이러이러한 구조가 있습니다. 요거는 두께가 이렇습니다. 요건 저렇습니다. 다 설명 듣고 누워보고 해야 되는데 귀찮아. 귀찮아. 매우 귀찮아. 그래서 그냥 샀어. 충동 구매로. 쓰다가 별로면 뭐 별로라고 얘기해 줄게요. 근데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 특히 요 자세가 마음에 들어. 앉아서 뭐 이렇게 침대에서 좀 앉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결국 내가 산 옵션은 딱 이거야. 맞지 랄프야? 네, 딱 저거. 딱 이 상태로 와. 패브릭은 왜 안 했냐면 패브릭이 좀 고급지긴 해. 여러분들 패브릭 소재가 뭔지 알지? 보통 커튼이나
소파 같은 데 들어가는 걸 패브릭 재질이라고 하잖아. 근데 패브릭 재질의 단점이 뭐야? 먼지 같은 게 존나 잘 안 져. 그지? 청소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하나 더. 과자 같은 거 먹다가 흘려갖고 과자 부시래기 그 안에 끼고 그러면은 What the fuck?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아싸리 원목 같은 느낌의 저걸 산 거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패브릭을 살지도 모르겠다. 근데 내가 딱 산 이 그 사양이 딱 요거야. 딱 요 요걸로 샀어. 지금 쓰는 침대보다는 확실히 다운그레이드긴 해. 내가 지금 쓰는 침대는 저기다 얹잖아? 그러면 개같이 구겨져 사람이. 그리고 이거 많이 써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조금 하드한 재질로 돼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탄탄한 걸로. 저거 프레임만 사고 저 위에다가 매트리스를 좀 다른 좋은 제품 뭐 템퍼 거 매트리스 몇백만 원짜리 그런 거 들여와갖고 저기 사이즈만 딱 맞춰가지고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지. 근데 미리 써본 사람들이 여기서 또 파는 또 매트리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미리 써본 사람들이 조금 딱딱하고 조금 단단한 거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잘못했다고. 소프트 재질 있고 하드 재질 있는데 하드 재질로 살 걸 그랬어요 하는 뭔가 그런 구매평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아 매트리스도 여기저기 또 보러 다니기 개귀찮으니까 야 그냥 저걸로 주문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 회사에서 파는 걸로 사버렸어. 앙키 뭐지? 시간이 없어 항상 풀영상으로 챙겨봅니다. 문득 생각나서 들어와서 후원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정진해요. 형님 사랑합니다. 아 그래요. 이메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요걸로 샀어요. 요걸로 샀고 밑에 바퀴가 달려있다 보니까 버튼 딸깍딸깍 하면 지가 알아서 내려가고 지가 알아서 올라오고 이거야. 260이야? 전자장비 모터 같은 게 들어가서 그런지 비싸긴 해. 체중 많이 나간 사람한테 라텍스가 좋대요. 그 체중이 많이 나간 나 같은 사람은 라텍스가 좋다네. 네, 그 척추 잡아줘야 돼. 이거 앱이 다 있어갖고 앱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일어날 때는 여기 센서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종아리가 딱 센서가 인식이 되면 이렇게 불이 조금 켜지나 봐 밑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스피커. 요거 이제 옆에 있는 협탁에서 나오는 콘센트 코드. 그 여기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USB가 요즘 뭐 저런 거 잘 붙어서 나오긴 하는데 또 우리 같은 또 얼리 어댑터 출신들은 또 그게 있잖아. C타입이 아니면 만족이 안 돼요. C2C여야만 돼. 뭔지 알지? C2C는 초고속 충전이 되거든. 초고속이 아니고 그냥 고속이면은 답답해. 무조건. 난 무조건 C2C여야만 해. 초고속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되더라고. 빨리 충전되잖아. 그래서 그냥 저기에 그냥 USB가 몇 개 달려서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겠다 싶어. 그 다른 회사 걸 또 봤거든. 다른 회사 거도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게 하나 있어. 이 회사 거 말고. 근데 그 회사 거는 USB가 이렇게 있는데 USB 저걸 이제 그냥 기본 USB 컴퓨터 뒤에 달려 있는 그 USB 그 뭐라 그러지? A 타입이라 그러냐? 2.0. 2.0이라 그러나? 그 2.0 그건데 그 소켓인데 A 타입인데 그 USB A 타입인데 충전 속도가 나오거든.
거기 그 홈페이지 걔네 회사 거 사양을 보니까 저속이야. 저속 충전 얼탱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A to C면은 보통은 고속 충전까지는 돼요. 3.0이면은 고속 충전까지는 돼. 그 정도 전력은 쏴줘. 근데 저속 충전이야. 저속 충전이면 핸드폰 한 5%대 꼽잖아? 6시간 20분 걸려. 미친 거 아니냐고. 전기를 그렇게 찔끔찔끔 보내주면 어떻게 폰이 차겠냐고. 저속이 있고 평균이 있고 고속이 있고 초고속이 있잖아. 우리 이제 스마트폰은 네 가지 충전 속도가 있잖아.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개바다. 개바다. 전기차 샀으면은 좆됐을 뻔. 왜? 전기차가 왜? 전기차는 초고속 충전 지원하지 않을까? 배터리 빵빵하잖아. 아니야? 전기차는 C타입으로 충전하잖아. 그러니까 요즘 웬만하면 다 C2C가 나와야 돼. A2C는 이제 좀 짜치지 않냐 이제? 그지? 그래서 그 회사 거도 이제 그냥 걸렀어. 그 회사 거도 저속 충전이라길래. 그래서 그냥 C2C가 여기 침대 회사에서 안 달려서 나올 거면은 얘네가 좀 늦구나. 기술의 발전이. 그래. 침대에 이제는 스피커도 박아주고, 뭐 조명도 박아주고, 그래. 좋다 이거야.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그래. 좋다 이거야. 아날로그에서 조금 디지털을 좀 이렇게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C2C가 없어. 그러면은 짜치지.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콘센트에다가 그냥 나는 큰 거 뭐 이렇게 요만한 뭐 어댑터 하나 딱 박아놓고 거기는 하나는 C2C가 나오고 하나는 A타입 있고 하나는 또 뭐가 있고 그런 거 하나 콘센트에다 그냥 갖다 팍 박아버리면은 깔끔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샀어. 그냥 콘센트 하나만 있는 걸로. USB 따로 달려서 나오는 거 아니면은 필요가 없어서. C타입이 아니면. 그리고 저기 뭐 조명도 이렇게 화장실 갈 때 켜준다 그러니까 좋고. 기상알림 스마트 뭐 스위치 뭐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일어날 시간 되면 켜지고. 요거는 요건 옵션이 3만원인가 그래? 그지? 예. 한쪽당 짝당 3만원 3만원씩 6만원. 근데 사실 이런 것도 그냥 내가 저 뭐야 알리나 이런 데서 사가지고 갖다 달면은 2만원이면 해결하지. 근데 솔직한 말로 6만원이나 2만원이나 크게 남겨먹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아 그래 귀찮은데 그냥 알아서 달려서 나오는 걸로 하자. 내가 설치할 수 있어. 얼마 안 해 이건 옵션이. 그리고 이제 두 개의 트위터 스피커. 이거 스피커 달려서 나오는 거. 침대 대가리에서.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게 블루투스 연결이 되더라고. 핸드 모바일로. 그러면은 이제 뭐 TV랑 모바일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되나 보지. 또 TV랑 스피커 연결이 또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 볼 때도 침대 스피커로 영화를 볼 수가 있다. 근데 크게 스피커 기능은 크게 기대를 안 해. 이런 회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야. 뭐 이 회사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중소기업이잖아. 뭐 여기 브랜드 누가 알아? 이름이 뭐 어디? 버킷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못 들어봤잖아. 버킷츠가 어디야? 이런 회사는 사실 뭐 템퍼나 아니면 저 뭐 시몬스나 이런 데는 솔직히 뭐 스피커에서 뭐 뱅앤울룹슨이나 이런 데랑 좀 협약할 수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지만 걔네들이 안 하는 이유는 뭐겠어. 굳이 침대 프레임에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겠지. 걔네 회사는.
그러니까 내가 찾는 게 존나 매니악한 장르야. 침대 장르 중에서도 일단 모션 베드 들어가지. 모션 베드에 필요한 뭐 스피커도 좀 있었으면 좋겠지. 거기다가 뭐 콘센트가 달려 나왔으면 좋겠지. 모션 베드에다가 협탁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징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너무 그 안에서도 좀 딥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사양은 저런 거 나오기가 힘들지. 딱 유일하게 맞는, 내가 원하는 사양에 맞는 게 바로 요거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고 광고 일단 아니야. 광고 1절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이거 200몇십만 저거 샀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병신 아니야? 아니 배고프면 일어나갖고 그냥 식탁에서 밥 처먹으면 되지. 진짜 돼지네. 앉아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네. 아이 씨발 차라리 침대에다가 뭐 어? 똥 싸는 기계까지, 똥 싸는 기능, 뭐 변기통 기능까지 있었으면은 어? 딱이겠네. 어? 잘 때 입는 그 스마트 바지, 스마트 빤스 입고 그 똥구멍 뚫린 거 그런 거 하나 입고 거기다가 알아서 호수가 나와갖고 똥구멍에서 그 똥 빼주고 그 똥 그따가 이렇게 어? 갖다 똥 날라주는 기계까지 있고 침대에서 모든 걸 해결하지 그래? 참... 그러니까 광고가 아니란 거 알겠지 여러분들? 광고가 아니야. 내가 이거 찾는 거는 매니악해. 어... 맞잖아. 이게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충분히 했을 거라고. 뭐 좋은 그 침대 회사에서 다. 근데 내가 찾는 이 기능이 있는 게 되게 매니악한 그거라서. 대부분 안 사지. 그러니까 이게 절대 광고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샀다. 이런 거지 그냥. 좀 나름대로 목재 파트를 좋은 걸 썼다. 이런 얘기가 있고 튼튼한 거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내구성도 좋네. 200kg 무게를 인가한 상태로 1만 번의 왕복 실험했다고. 여기 이제 모션베드 같은 경우는 침대에 모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모터 소음. 40데시벨이 안 나오네. 약 32데시벨에서 40데시벨 사이야. 그러면은 뭐 그냥 생활소음 수준이야. 생활소음 수준. 요 사양으로 샀습니다. 요 사양으로. 뭐지? 아 영도 좀만 이따 틀어드릴게요. 중소기업인데 이거저거 신경 많이 썼다고. 근데 중소기업은 당연히 그 대기업은 아무래도 뭐 광고비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운영할 때 나름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비싸잖아. 근데 이제 중소기업은 거품 쫙 뺀 걸로 나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이면 상당히 가격이 빡세요. 그죠? 옵션들 보세요. 야, 와이파이 증폭기는 뭐냐? 와이파이 증폭기도 달려서 나와? 와이파이 신호 약한 곳 있으면? 달라고 그냥 끼워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나와, 이렇게 해서. 저는 커플 사이즈 안 하고 퀸 사이즈 했어요. 그지? 네. 원래는 이제 커플 사이즈 하려고 살라고 했거든. 근데 이거는 좀 내가 커플이 아닌데 혹시라도 생길 여자친구를 위해서 하는 거 어때요? 까 잡소. 커플은 필요가 없어. 트윈 베드가 왜 필요해? 네. 그리고 내 팔이 베개 아니야? 원래 그렇지. 커플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요런 침대에서도 아니 싱글에서도 그냥 안고 자야지 그게 커플이지. 그럼 이거는 이게 이제 로맨틱이고 요게 이제 로맨틱이고 요게 이제 부부야. 커플은 커플이 아니라 이거는 이건 부부야. 부부. 부부 전용은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맞아. 매트리스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네. 어차피 매트리스 회사에서 떼올 거야, 얘네들이. 얘네들 갖다 이제 프레임을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회사가 내가 봤을 때는 얘네 회사고 버킷인가 그거고 나는 라텍스로 했어. 메모리 폼은 뭔가 침대 푹푹 꺼지고 막 파묻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대. 그래서 불편하대. 이게 막 완전 감싸주니까. 그래서 그냥 난 라텍스로 갔어요. 단단해야 된대. 봐봐요, 오른쪽 몸무게 보세요. 라텍스를 더 추천한대. 그 내가 메모리폼 매트리스를 지금 거의 10년째 썼잖아. 그 라텍스 쓰는 사람들 이게 그 쓰는 사람 메모리폼 쓰는 사람들이 라텍스로 갈 걸 그랬어요라고 하더라고. 왜냐면은 이제 많이 꺼지나 봐. 저기 이렇게 허리 접거나 이제 그런 기능 썼을 때 좀 단단하게 받쳐주는 게 좋은가 봐. 이게 이제 내일 와요. 내일. 아, 내일 모레지? 내일. 맞아요. 이 방송 방종하고 아침에 옵니다. 방종하고 아침에 온다고? 예. 빵키 뭐지? What the fuck. 토요일 날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네. 여기 이제 아침에 와요. 아침에. 어우, 실제로 설치된 거 보니까 겁내 크네. 크긴 하다. 이거 이제 공식 홈페이지고. 네이버 가면 후기가 좀 많다고 하네. 아무튼 요걸로 샀어요. 예.
단톡방에 올렸네. 단톡방 인원들에게, 단톡방 인원분들은 이 영상 필독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버틸 놈들은 버티고 나갈 놈들은 나가라. 나도 이제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 따위에 휩쓸리고 싶지가 않다. 너네 알아서들 해. 정이라는 거에 매몰되고 싶지가 않다 이제. 지친다 나도. 면도를 좀 하라고. 면도를 좀 해야 되는데. 요즘 잠이 좀 깨네. 면도를 안 한 내추럴 상남자라고요? 아, 면도도 귀찮네. 그냥 피부과 가갖고 그냥 저기 갔다가 레이저로 싹 다 지져버릴까? 수염 나는 것도 지겹네.